자,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승자죠. 자, 두 번째 게임. 자, 맵 타이던터. 자, 루저 맵을, 자, 로라엇이 고른 거기 때문에, 자, 이 맵, 보통 휴먼이 이제 있더라도 휴먼이 루저 맵 고르는데, 자, 일단 로라엇이 골랐어요. 두 번째 맵으로 타이던터를. 자, 일단 키퍼를 지금 써주고 있는데, 아, 저는 파로나 이런 걸 한번 써지 않았을까 싶은데, 자, 키퍼를 써준다라는 소리는, 자, 이거는 멀티를 좀 빨리 먹겠다는 생각이고, 자, 스타벅은 저판 세 번째 위치는 혹시나 이제 데몬이었을 때 종종 이제 위습 텔포 이제 견제를 오기 때문에 위습 정찰용으로 지어 놓는 거거든요. 자, 하지만 일단 키퍼입니다. 자, 무넬도 살짝 멀티 쪽과 가깝게 전진해서 지어주면서, 자, 이거는 이제 2렙 멀티 빠르게 던져주면서 휴먼이 러시 왔을 때 이제 위습도 디톨 해주면서 또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아처들이나 뭐 키퍼 피 채워주면서 막아주겠다라는 이제 자 좀 공격적인 시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멀티를 빨리 먹는다면은 또 키퍼가 아이템이 중요하거든요. 보통 또 이제 포탈 팔고 이제 또 수부 노빌까지 사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도 키퍼의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됩니다. 자, 일단 스타벅도 그냥 무난하게 자 2렙 멀티를 자 준비해주고 있고, 자 풋맨으로 일단 키퍼인거 확인했어요. 자 일단 아이템은 양쪽 다 어태클로 해그림에는 그나마 괜찮은데, 자, 프로테션링 해글은 개쓰레기거든요? 자, 양쪽 다 지금 똑같이 프로테션링과 해글이 나와줍니다. 자, 그리고 트리는 좀 멀리 다지네요. 보통은 이제 멀티 쪽에 바로 이제 대놓고 지는 경우가 많은데, 반대로 또 깨질 위험도 크다 보니까, 좀 금강을 좀 늦게 캐더라도, 좀 안전하게 좀 구석에다가 일단 지어줍니다. 자, 그리고 키퍼는, 자 3렙 찍기보다는 자 바로 일단 휴먼 쪽 멀티 쪽 와가지고 일단 시간 벌어주려는 플레이죠 이거는. 어 이제 키퍼 너무 많이 맞아요. 키퍼 이거 키퍼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무네 관리하기 힘들어지거든요. 자 보니까 지금 거북이 저쪽 지금 따로 사냥시키고 있어가지고 자 살짝 키퍼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. 이러면 이거 무네 관리하기 힘들어져요. 가뜩이나 이게 마나도 지금 많이 쓴 상태다 보니까 자 이러면 풀마나 관리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자 이거는 포탑 팔고 자 노빌 텔포 수분을 일단 안 샀습니다. 자 일단 저기 초록색까지만 잡으면은 그래도 일단 키퍼가 먼저 3렙 찍히거든요. 자 일단 트리도 거의 완성시켰고 일단 멀티만 일단 빠르게 잘 안 치면은 자 일단 날도 그림 괜찮아요. 원래 이제 이미 휴먼이 멀티 잘 먹고 3렙 빨리 찍은 다음에 2레버터로 이제 압박이 무서운 거거든요. 그 후에 이제 세컨 펜트 뽑고 다수의 디펜프맨으로 트리 까기 요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맵을 꺼려 하는데 일단 키퍼가 먼저 3렙을 잘 찍어냈습니다. 일단 아이템 빨간 정말 일단 아이템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아까 거북이 지역도 자 섀도우 클론 나왔고 자 여차하면 그냥 다 팔고 마켓플레이스에서 현질을 자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생각보다 지금 스타벅도 자 3렙도 느리고 자 지금 홀업도 아직 못 눌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아까 전에 키퍼 한번 러쉬 온 걸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피해를 좀 봐서 그런지 자 테크가 생각보다 자 빠르지 않은 스타벅입니다. 자 이거 하나 스틸 되면 3렙 안 되거든요. 자 스틸 실패. 자 하지만 그 전에 일단 풋맨들 계속해서 일단 없애주면서 자 이게 좋은 풋맨을 계속 집중을 없애주면 좋은 점이 세컨 펜드 타이밍 때 휴먼이 다수의 풋맨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트리를 노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단 풋맨을 제거해주면서 일단 그런 플레이는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아이템 좀 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풀템이라 가지고 일단 아이템 못 샀고 자 스타벅도 일단 날테프 쪽 일단 멀티 쪽 들어가 보는데 자 일단 금강 캔슬은 한 몇 번 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자 이제 앉았네요. 자 그쵸 워터를 그냥 저기 뒤에 대기시켜 놓고
자 금강 변신 못하게 하는 거죠. 자 그리고 세컨필드 뽑아냅니다. 어 여기서 아천아, 자 아천아 잡히고. 자 키퍼는 자 그냥 안마동 쪽에 일단 금강 왕성 때까지 좀 자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어쨌거나 일단 날도 한번 숨 고르고 난 다음에 연구소 쪽 사냥 가져가서 슈레드 사줘야 되거든요. 자 일단 로어는 일단 문제없이 올라갑니다. 3티어가 조금 늦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휴먼도 자 일단 2티어 완성 안됐고요. 자 일단 로어는 어느정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자 인탱글 워터 걸어주면은 자 충분히 일단 자 지킬 수 있겠고요. 자 이 정도 그림 되면은 일단 휴먼도 세컨 패드 뽑은 다음에 뭐 트릭 각이라든지 좀 이득공이 이제 힘든 타이밍이 됐거든요.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세컨 마킹을 그냥 뽑아가지고 좀 이제 후반에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일단 디나이 실패. 일단 어쨌든 휴먼의 풋맨을 이렇게 많이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휴먼이 압박할 생각 못 들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용서 사냥 가져가는데 자 드라도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용속 사냥까지 가져가면서 자 일단은 나이트포가 일단 좋은 그림 자 만들어냈어요. 자 딱히 큰 피해 본 거 없이 일단 멀티까지 잘 올려놨고 자 휴먼은 자 투베럭 투생텀 자 타이밍러쉬를 준비해줍니다. 자 그전에 일단 팬더 3에 찍어 놓는 게 관건이고 자 아이템은 룬드그레스 똥템. 일단 이번 판 아이템이 좀 안 따라주고 있는 자 로라이언. 자 중간에 이렇게 라이플맨 하나 끊기는 것도 뼈아파요. 휴먼 입장에서는 자 아직 프리스트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은 이렇게 풋맨들은 어쨌든 소명이라 내줘도 되는데 자 라이플맨은 쉽게 주면 안 돼요. 결국에 라이플맨이 한 타이밍 할 때 메인 병력이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 때 끊기면 안 됩니다. 자 이제 팬더가 3레벨 안 됐지만 일단 어쨌든 자 주도권 잡고 있고 자 힐스까지 일단 나엘이 자 선점했어요. 자 그리고 뒤늦게 팬더를 뽑아줍니다. 스타 먹고 자 그 와중에 또 뒤에서 키퍼가 또 라이플맨 또 묶어주면서 자 아직 프리스트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자 라이플맨 또 두 개 끊깁니다. 자 그러면서 아처 디나이. 아 자 일단 여기서 자 일단 뭐 나이트풋도 지금 손해가 좀 있긴 있지만 자 휴먼은 라이플맨 잡힌 게 더 타이크거든요. 자 결국 이러면 타이밍러시 안 나옵니다. 휴먼 자 라이플맨 또 뿜켜요. 자 그리고 팬더 3레벨 아 이거 휴먼 망했는데요. 스타버 자 안 싸워야 될 타이밍 때 싸웠다가 지금 손해 안 봐가지고 자 팬더 잡히고 그리고 팬더도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. 자 그리고 지금 있었는데 자 지금 있었는 거는 완전 안 좋은 타이밍이죠. 자 부탈 자 일단 라이플은 디스플레이를 살리긴 했는데 자 이러면은 일단 스타벅 타이밍러시 아예 없어요. 지금 50을 깼는데 지금 중간에 잘린 유닛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지금 타이밍에 한 65 정도 돼야 되거든요. 자 나일테프 들고 문에만 뚫리는 순간에 문에 뚫려있네요. 그냥 50 지금 바로 깨도 돼요 이제. 자 그리고 팬더도 잡혔기 때문에 원래 팬더가 보통 타이밍러시 갈 때 3렙 못 찍고 하는데 여유있으면 팬더가 3렙까지 찍고 러시 가거든요. 자 윈드까지 올려주면서 자 살짝 이러면 여유 생겼죠. 자 지금 아크메이지 혼자 겸 다 먹었는데 자 결국 게임 또 길게 바라볼 거면은 아크메이지 레벨보다는 이제 팬더 3레벨을 찍어주는 게 중요한데 자 팬더가 잡혔다 보니까 자 팬더는 아직 1렙 초반입니다. 날테프도 이제 50 깨면서 네체스까지 개발해주고 자 여유가 좀 생겼죠. 일단 포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휴먼이 이제 멀티 쪽 왔을 때 조금 이제 당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스타복도 애초에 타이밍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냥 80 채우고 자 게임을 좀 길게 바라보려는 것 같아요.
자, 하지만 나엘이 멀티가 빨리 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 휴먼이 여유롭게 게임 길게 보면은 이 힘싸움 안 되거든요. 자 결국에 중간에서 아까 병력 끊겼어 안 됐는데 중간에서 병력까지 끊기고 힐 쓰고 코테 탄 거 자 그게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. 일단 그래도 힐스는 일단 한 장 들고 있네요 휴먼이. 자 일단 우리 오스타버그 아이템 좋아 연구소에서 자 툴샷 돌아. 자 근데 키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스턴긴 없지만 자 생각보다 피 많이 빠져가지고 자 이거 그냥 태프 타고 그냥 빠져야겠는데요? 이거 지금 팬더 사냥 몰아주려고 일단 키퍼가 시간 벌어주는 건데 자 그쵸 자 트렌트 하나 후환하고 자 태프 탑니다. 자 일단 아 날도 아이템 대마포 자 아까 7쪽에 좋은 거 나왔고 자 주책은 자 지금은 이제 쓸모없는 아이템 자 휴먼 왔거든요. 자 근데 지금 나일태프 지금 로라 또 지금 포탈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거 걸어서 왼쪽에서 쳐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다행히 일단 네셔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완성돼 있기 때문에 자 어느정도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어요. 어 근데 그래도 자 팬더 사륙되면서 어 이런 위성 못나 어 잠깐 먼지 이렇게 쉽게 깨진다고요? 아 자 일단 일본 쪽에 새로 멀티 지금 던지고 있긴 한데 자 일단 생각보다 멀티를 좀 너무 쉽게 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. 자 포탈을 아까 팔았기 때문에 포탈이 없어가지고 일단 지킬 수가 없었고 자 근데 어쨌든 멀티는 밀렸지만 힘싸움에서만 안 밀리면은 다시 멀티 먹으면서 어쨌든 사냥 많이 가져갔거든요. 영맵을 앞서가기 때문에 한타 규전에서만 안 밀리면 돼요. 자 근데 확실히 한타 규전은 자 안 밀리죠 인구수 어쨌든 70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자 이건 휴머니 포탈 타야 돼. 어 잠깐만요. 아 스타봉도 포탈 안 들고 왔네요. 자 이거 싸우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? 자, 그 멀티 깨고 포탈 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아 이거 그냥 싸우면 이거 못 이깁니다. 자 지금 패드 위치도 너무 좋은 위치에 휴먼의 대가, 머리 위에 제대로 꽂혀있고 자 곰도 잘 살려주고 자 그쵸 일단 드라가 없는 사이 빨리 빠져야 돼요. 자 자꾸 자 뭔가 자리 잡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나이 안 빠지나요? 자 근데 그 사이에 팬도 오랫다 내갑니다. 자 그리고 힐스 자 나엘이 지금 멀티 없어가지고 일단 힐스 할 여유가 안 돼서 일단 못 사는데 자 휴먼은 힐스 필수예요. 자 살아가네요 키퍼가. 자 살아가는데 자 태포거든요? 쿨타임이거든요? 자 인비지 먹고 자 근데 더스 자 근데 아까 프리스트 디스펙 개발 되거든요? 와 스타보 자 상점 지금 거리 안 닿지 않나요 이거? 자 키퍼 전사 자 이거는 스타벅의 침착한 슈퍼플레이 자 이거는 자 포탈 사기엔 돈이 없었거든요. 그니까 인비지 포션 사고 아이템 팔고 인비지 포션 하고 실사고 이제 가려는 거였는데 아 자 스타벅이 딱 인비지 먹고 없어지기 전에 MG공 딱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디스펠로 자 키퍼 잡아냅니다. 자 일단 7시 멀티 일단 다시 완성은 됐어요. 자 그래도 자 일단 팬더 오랜만 되면은 자 키퍼 나올 때까지 시간 벌어주면서 자 아직 자 나엘이 괜찮긴 합니다. 뭐야 갑자기 순간이동하는데 게임이. 자 일단 지금 총체 잡고 오랩 찍어놓은 상황에서 일단 키퍼 나올 때까지 시간만 좀 벌어주면 되는데 아, 자, 키퍼 없이 그냥 일단 한번 들어갑니다. 일단 변화 자체 많거든요. 자, 스타벅 포탈. 자, 일단 찌꺼기들 잡아주면은 딱 펜드 오랩이 자,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잘 눌러놓고 있어가지고, 자, 공방 21업, 그리고 방역까지 눌러놓고 있고, 자, 스타벅도 일단 라이프맨 01업에, 자, 스페브레이커 일단 방 2업제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키퍼는 죽었지만 힐스를 키퍼 사와가지고 일단 휴먼이 아직 힐스가 한 정도 없는 상태예요. 자 팬더 오랩되면은 이거 힐스 3장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. 자 힐스 선점해야 됩니다 스타버. 자 근데 힐스를 사러 못 가나요? 자 지금 프리스트 어댑터 많이 나가지고 소설 쓰는 어댑터를 못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인비지가 없다 보니까 자, 상점에 그냥 못 들립니다. 스타벅도 일단 블리자드로 아까 바꿨어요.
자 일단 키포도 이제 곧 있으면은 자 이제 나오겠고요. 일단 날테포도 다시 이제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게 팬더가 지금 휴먼이 5렙이었어야 되는데 자 4렙이다 보니까 결국에 스타벅 어쨌든 2렙 블리자드 2렙 블로 포지션 잘 잡은 다음에 한 번에 녹여야 됩니다. 자 일단 아이템은 어눌리올라 좋아요. 자 패드 변신하고 자 키퍼까지 합류하면서 자 나이트 피스 두 장이에요. 일단 한 장 썼고 자 지금 불은 좀 살짝 자 맛없게 들어갔고요. 자 포탈 자 가기 전에 불 한 번 더 되나요? 자 쿨타임이 안 되네요. 자 결국에 휴먼이 힐스가 없으면은 자 계속해서 포탈을 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포탈비도 만만치 않거든요. 자 힐스 사러 가야 되는데 자 이미 일단 나의 힐스를 계속 다 사가고 있기 때문에 자 힐스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. 자 여기서 일단 허리 한번 잡아봅니다. 자 근데 공중을 일단 풀마가 제압돼야지 패드가 활용을 못하는데 자 그쵸 이게 패드가 또 이게 공중 제압다이버리는 패드 때문에 또 휴먼 진영 잡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자 풀마 비중 늘려야 되는 자 스타벅입니다. 자 게다가 팬더까지 지금 5렙이다 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풀마 이거 한 8마리 정도 뽑아줘야 돼요 지금. 자 우리 힐링워드까지 사줬네요. 자 돈 여유 있을 때 자 뒤에 힐링워드 꽂고 싸우는 자 로라 여시고 일단 풀먼은 자 대한테 제압하지만 일단 힙도 일단 다 제압했어요. 자, 일단 날타프도 이제 팬더 많아 다 빠졌기 때문에 살짝 이제 자, 빠져야 되겠고요. 자 패드 데리고 가야 됩니다. 패드 자 패드 놓쳤네요. 자 이거 하나 더 잡히면 이거 5렙대거든요 아크메이지. 자 아크메이지 5렙벨 일단 그래도 힐스는 또 이제 나일이 사가긴 했습니다. 자 이제 슬슬 본진자원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됐고 자 계속해서 지금 힐스를 어쨌든 나일이 잘 사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나일 또 정비만 되면은 이거 휴먼이 또 포탈 한 두 번 정도 타야 되거든요 교전할 때. 자 방금 규정 그래도 이제 나엘이 정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허리 끊어가지고 어느 잘 싸워주긴 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나엘이 정비하고 피 채우고 자 팬도 풀마다 채우고 싸우면은 자 힐스 없이는 이게 말뚝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포탈을 또 한 두 번 정도 탈 생각하면서 교전할 수밖에 없는 스타벅입니다. 자 그리고 방사호까지 됐고 자 공방 상사범 누르는 나일테프 일단 스타벅도 자 스펠 공격까지 했고 일단 방 2업에 일단 라이프 공격까지 일단 잘 눌러놨어요. 자 최대한 휴먼은 좁은 진영까지 끌고 와서 좁은 진영에서 블리자드 쓰면서 싸워야 됩니다. 자 최대한 나일은 지금 넓은 진영까지 유인하는 것 같거든요. 아 일단 팬더블 일단 풀마한테 누적들 자 날려놨고 자 넓은 지점 왔을 때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갑니다. 자 파시 자 아크메 노리는데 아크메 바로 무적 포션 반응 빠르게 스타벅도 자 지금 블리자드는 자 너무 아프게 잘 들어갑니다. 자 불까지 잘 들어가고 자 일단 불을 풀만한테 써주면서 일단 풀만들 다 제압해주고요. 자 아직 매지컬드 라인은 건재하긴 합니다. 아직 술바나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지금. 자 일단 그 스타벅 실사 한 장 들고 있어요 지금. 자 실사 한 장 썼고 자 패드 변신 자 이제 풀마 다 제압됐기 때문에 자 이러면 살짝 또 스타벅 빠질 수 밖에 없는데 자 팬더 부탈 자 가기 전에 자 스펙까지 이거 하나 잡아줬죠 지금. 자 일단 스타벅이 잘 싸긴 했지만 자 결국에 일단 잡지는 못했어요 지금. 자 힐링워드 남아있네요 날테프는 지금. 자, 힐링워드 없는 것 같네요. 자, 또 어느새 지금 일단 스타벅도 자, 팬도 오랫다 돼갑니다. 자,
또 유서 히스는 나이를 사갖고. 자, 그리고 지금 이멀티 쪽에 타워공사하면서 준비하는데 이멀티 아마 먹을 여유 없을 거거든요. 지금 인구수 80도 못 채웠기 때문에. 자, 제가 봤을 때 이멀티 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다시 한번 병력 쥐어짜내 가지고 결국에 한번 병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긴 해요. 지금 스타벅은 이멀티 하려면 최소 땡기는 돈까지 생각해서 한 700원 이상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워가 짓고 있고. 자, 그 700원이라는 돈도 지금 빠탈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일단 팬도 5레벨. 자, 실스가 너무 마려운 스타벅. 자, 그리고 지금 이멀티 쪽에 타워 공사하면서 자, 이멀티 쪽 관련 움직임 보이니까 일단 나엘테프가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. 자, 일단 술불. 자, 스타벅도 슬로우 걸면서 자 술불로 라인 잘 잡고 잘 싸워줍니다만은 자 힐스가 없으면은 확실히 자 버티기 힘들어요. 힐스가 두 장 있으면 그냥 힐스 두 장 쓰면서 버티면서 그냥 맞으면서 블리자드 불 쏘면서 이기는 건데 자 확실히 3-3 블리자드 불이라 아프긴 해요. 자 근데 자 그런 사이 자 로네트의 팬더는 6렙 돼가지고 자 팬돌이 뛰어듭니다. 자 스타벅 지금 포탈 없거든요. 자 본진으로 빠진 게 아니라 이머지 쪽 타워 쪽 빠지면서 자 여기서 밀리면은 그냥 쥐시겠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서 결상전합니다. 자 아크메이지! 아크메이지! 아크메이지 전사. 자 킵까지 6레벨 GG. 자 1대1로 자 로라야시 동점 만들어냅니다.